네, 오늘의 이케아는 바로 여기 있는 스트링 커터입니다. 이 스트링 커터는 나일론 줄 전용 커터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일론 커터라고 써있죠. 이 나일론 커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줄을 딱 걸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싹 줄을 자르게 됩니다. 샥! 이런 느낌이죠? 근데 뭐 나일론 줄은 아닙니다만 줄이 걸리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. 줄이 이렇게 샥 걸리죠?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고 딱 끊어주시면 여기 이제 딱 끊기는 건데, 일반적인 이런 스틸 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잘라진다고 하네요. 실제로 실험을 해보셨는데. 그래서 클래식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1, 2, 3번 줄.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기 4, 5, 6번 줄도 스틸이죠, 클래식 기타도. 물론 이 어쿠스틱 기타는 재질이 좀 다른 스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쿠스틱 기타 커터로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이게 피크보이에 지금 입고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일론 커터 말고 스틸 커터라는 제품이 따로 있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스트링 커터로 그냥 통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사실 이렇게 약간만 좀 날이 무뎌져도 니퍼 같은 게 줄이 잘 안 끊어지죠. 그래서 이런 스트링 커터 따로 있으면 편리하긴 편리합니다만 가격이 33,000원입니다 약간 좀 줄 하나 자르겠다고 이 스트링 전용 커터 33,000원짜리를 구매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싶긴 하지만, 뭐 줄 갈고 막 이럴 때 스트링 자르느라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나일론 커터 33,000원이라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액세서리로서도 굉장히 예쁘고요, 그리고 줄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이템이었습니다.